왜 의사가 되셨나요? 이 질문을 왜 모발이식하는 의사가 되었는지로 바꿔서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저는 탈모 환자입니다. 탈모약을 복용한 지 13년 정도 됐고요. 5년쯤 전에는 M자 부분을 채우는 모발이식도 받았습니다. 받기 전에는 기대도 안 했던 부분인데, 모발이식을 받고 난 뒤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고, 또 굳이 머리카락이 아니더라도 제 자신을 더 열심히 가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라면 여러분들께도 비슷한 기쁨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발이식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뵙습니다. 내가 의사들을 하도 많이 봐서 기본적으로 의사들을 내가 잘 평가할 수 있어. 난 내가 솔직히 네가 별로 믿었진 않은데 열심히 한번 나를 설득시켜봐. 이런 느낌을 풍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의대생일 때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닥터스 킹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의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환자들이 어떻게 의사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를 신뢰하지 않으시는 분과 이야기할 때는 이런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 제가 못 믿어온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서 더 많은 것을 뽑아내시려면 제게 조금의 신뢰를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발이식을 하고 나서 머리카락이 잘난 분들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 모발이식 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분을 뵙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하시기 전에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말씀도 잘안 하시던 분들이 머리카락이 많이 생긴 뒤에는 진료 오실 때뭐 여자친구분과 함께 나타난다든지 굉장히 씩씩한 얼굴로 얼굴 표정도 완전히 다르고 아우라 자체가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굉장히 뿌듯하죠. 저는 이두 가지를 떼놓고 생각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의학은 뭐 어떤 세부 전공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사람이 인체를 100%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실력에 아무리 자신감이 있는 의사라고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는 이유 때문에 수술이 잘안 풀리기도 하고 나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력이 좋은 의사는 환자와의 교감을 자연스럽게 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교감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제 생각에 좋은 의사는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사는 기본적으로 겸손한 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몇 점짜리 의사인가요? 20세기 최고의 천재로 손꼽히는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말년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노이만 씨, 당신은 수학을 전체 100으로 봤을 때몇 퍼센트 정도를 이해하시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평소 같으면 어떤 질문이든 간에 총알처럼 대답하는 폰 노이만이 굉장히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꺼낸 대답이 28%였다고 합니다. 저는 28점 미만의 의사입니다. 의사하기를 잘하셨나요? 네,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